네, 이번 시간에는 공모전과 대외활동 수상자들의 노하우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콘테스트 위너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KDB 다이렉트 보험 서포터즈 1기로 선발된 김도윤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육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외활동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이 대외활동을 어떻게 접했냐면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KDB 다이렉트 서포터즈를 접하게 됐고요. 네. 저는 평소에 보험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다 싶어서 바로 지원을 하게 됐고요. 제가 평소에 왜 보험사에 관심이 있었냐면은 보험사는 금융기관이지만은 사회의 공익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에 꼭 필요한 기업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험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 네. 평소에 관심 있었던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외 활동으로 이어지게 찾아내신 게 굉장히 대단하고 또 멋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KDB 다이렉트 보험 서포터즈 어떤 활동인가요? 금융권 대외활동으로서 젊은 사람들에게 생명보험 회사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그리고 최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KDB 다이렉트 보험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도와주는 그런 서포터즈 활동입니다. 네, 이렇게 홍보 활동을 주로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KDB 다이렉트 보험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계신 중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과정으로 선발이 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또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 일기 같은 경우는 지난달 22일까지 약 3주간의 모집을 통해서 서류와 면접 전형을 통해서 선발하였고요. 일기 모집이었지만은 약 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현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에 강점을 둬서 SNS 활동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또한 SNS 활동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였습니다. 그리고 KDB 다이렉트 보험 또 공식 블로그가 없다는 걸 확인하였고, 그리고 또한 2030 세대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활동을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녹여낸다는 게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서류 전형은 이렇게 통과를 해도 면접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누구에게나 어려운 시험인데 면접은 또 어떻게 치르셨나요? 저 면접 같은 경우는 2인 1조로 들어갔고요. 네네. 방에 들어가니까 그 면접관님께서 두 분이 계셨는데 저희가 긴장을 많이 하신 걸 알고 저희에게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해 주셨습니다. 저희 질문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제가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 네네. 블로그를 어떻게 이렇게 활성화시켰는지, 그리고 KDB 다이렉트 보험을 2030 세대에게 어떻게 널리 알릴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KDB 다이렉트 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해봤냐 물어보시면서 저에게는 개선할 점을 물어보시고 제 옆에 있는 지원자한테는 장점을 얘기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은 아닌 것 같은데, 회사에 관심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KDB 다이렉트 보험 서포터즈, 어떤 장점이 있는 활동인가요? 우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네. 15년도 대졸 공채에서 서류 전형 면제가 있고요. 최우수 주의 한해서. 그리고 다른 수료자들에게는 서류 전형 시 가산점을 주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각 조마다 KDB 생명 직원분들께서 한 분이 아닌 두 분씩 멘토링을 해주셔서 네. 저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서포터즈 활동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취업에 관심이 많은데 취업 쪽에 관한 멘토링도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직원분들께서 저희 대학생들을 보면서 본인들이 취업할 때가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고 네. 계십니다. 네, 이런 조언들이 또 실질적인 취업 고민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KDB 다이렉트 보험 서포터즈 활동을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준비하는 분들이 꼭 챙겨가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네. 우선 성실성과 성의성을 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실성 같은 경우는 저희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얼마나 우리 서포터즈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성의성 같은 걸 봤을 때는 과연 이 친구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얼마나 꼼꼼하게 잘 적었는지, 네.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뭐 자기소개서 사진이 없는 그런 자소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제외시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기본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건데, 성실한 자기소개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면접은 어떻게 준비를 했나요? 저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면접관의 뇌리에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된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면접 같은 경우는 면접 직후 곧바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모든 면접 중 특이사항만 메모하시고 면접이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점수를 매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면접자의 뇌리에 남아있는
그런 특이사항이 있어야 유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KDB 다이렉트 보험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오늘 네. 굉장히 짧은 시간 함께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같이 해주시죠. 네, 저는 KDB 생명 저희 사장님이신 조재홍 사장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수십 년 전 저희 사장님께서 신입사원이셨을 때 어떤 아주머니 분께서 오셨는데 그 아주머니 분이 남편이 돌아가신 아주머니 분이셨어요. 네. 그런데 그 남편분이 아내분 몰래 생명보험을 가입하셔가지고 남편분이 돌아가셨지만은 그 아내분께 100만 원이라는 새 희망을 드릴 수 있었다고 해요. 사장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아 내가 정말 보험사에서 일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드셨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나중에 조재용 사장님처럼 이런 보험회사에 일하면서 이런 뿌듯함을 느끼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대학생 때 이런 서포터즈 활동을 안 해봤으면은 정말 후회할 정도로 지금 너무 재밌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대외 활동을 하실지 고민하는 대학생분이 계시다면은 네. 꼭 KDB 다이렉트 서포터즈가 아니더라도 어떤 대외 활동이든지 꼭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험회사에 관심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대외활동 찾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콘테스트 위너스 시간에서는 KDB 다이렉트 보험 서포터즈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개성 있는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